든든하게 배도 채웠겠다. 우수아이아에서 유명한 트레일을 걸어보기로 했는데요. 많은 트레일 중에서 고른 에스메랄다 호스 트레킹은 깊은 산중에 보석처럼 꼭꼭 숨겨진 에메랄드빛 호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렇게 산행 가는 건 처음이어가지고요. 저는 그래도 준비를 좀 해가겠습니다. 뭐 우산하고 선글라스, 장갑, 모자, 선크림. 올라. 올라. Buenos días. Muy bien. ¿Cómo estás? Bien. ¿Cómo estás? Sí. Sí, todo bien. Sí. ¿Van a Laguna Esmeralda? Esmeralda. Sí. Sí. ¿Es difícil? No. No. Son 5 kilómetros. Ida. 5 kilómetros. Ah, ida. Ida. Sí. Ah, sí. 400여 미터 에스메랄다 호수까지 실제로 등산을 하는 높이는 160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아 조금은 쉽게 생각하고 나섰는데 자연이란 게 언제나 사람의 예상을 벗어나죠? 거의 처음부터 늪지대를 헤쳐서 산을 올라가는데 이거 분명히 쉬운 길이라 그랬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다니는 길이 맞나 싶은 원시림. 중간중간 숨은 그림 찾기처럼 표식이 있습니다. 이 파란 딱지 보니까 길을 치 말라고 여기가 길입니다 하고선 붙여놓은 것 같아요. 알로, vous parlez français? Oui, un peu. Et oui? Vous? Moi aussi. Ah, super. Et qu'est-ce que vous faites ici? Bon, on visite et on va aller au Laguna Esmeralda. Oui, moi aussi. Et vous aussi? Et c'est oui. C'est pas trop dur? J'ai aucune idée. J'en sais rien. Okay. Parce que c'est ma première fois aussi. Ok, en Argentine? En Argentine, non, c'est ma deuxième fois en Argentine, mais pour Laguna Esmeralda? Oui. Oui, ma première fois. Vous aussi, n'est-ce pas? Oui, première fois. 이 커플도 저처럼 아름다운 호수 소문만 듣고 가벼운 차림으로 왔더라고요. Ça marche. Bon courage. Oui, à tout à l'heure, peut-être. J'espère. 그래도 좀 젊은 커플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가니까 조금 낫네요. 잦은 비와 몰아치는 바람, 설산에서 흐르는 빙하수 탓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이 길은 좀처럼 마를 새가 없습니다. 길이 너무한데? 이게 좀 단단하니까. 우와. 이야. 그럼에도 이 진흙탕 길을 기꺼이 오르게 만드는 건 걸음마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이 풍경들 때문이죠. 이런 길이라면 운동화와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사람들. 더 짙은 풍경 속을 향해 걸어갑니다. 좋네요 또. 어우, 근데 진짜 광활하다. 꾸물꾸물하던 하늘은 기어코 비를 뿌리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길은 더 질퍽거리고요. 머리에선 비와 땀이 같이 흐릅니다. 그래도 여기서 멈출 순 없죠. 또 가죠. 힘찬 물살이 흐르는 개울을 만났다는 건 에스메랄다 호수가 아주 가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불구불 이어지는 물길의 안내를 받으면서 남은 길을 줄여갔는데요. 초입에서 마주쳤던 일행을 다시 만났습니다.
Volvemos, volvemos. Tora rápida. Es muy fácil. Está divino. Es una cosa increíble. ¿Así? Sí. Hasta correr las lágrimas. Claro. Claro. Chao. Chao. Buen viaje. 우와, 눈물이 흐를 정도라니. 대체 저 앞에서 어떤 풍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발걸음에 다시 힘을 실어봅니다. 야, 다 왔나 보다. 다 왔나 보다. 그렇게 3시간이 넘도록 진창을 거슬러 마주한 에스메랄다 호수. 올라오면서 했던 불평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와, 저 물 색깔이 우리나라 고려청자 색깔 정말 떠올리게 하는 너무나 은은한 아름다운 색깔인데 오길 너무 잘했어요. 바람이 잦아들면 호수는 그대로 커다란 거울이 됩니다. 투명하게 일렁이는 물결은 우수아야의 피 없는 산과 하늘을 고스란히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사람들은 한동안 떠나지 못합니다. 세상의 끝에서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아름다움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아르헨티나에서의 여정, 그 마지막을 위해 특별한 장소를 찾아갑니다. 우수아이아 서쪽에 자리한 티에라 델 푸에고 국립공원은 찰스 다윈이 탐험했던 비글 해협을 끌어안고 바다 너머로는 아련한 칠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치가 워낙 좋고 트레킹이나 캠핑을 할 수 있어서 수많은 여행자들이 찾아오는데요. 입구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세상에 하나뿐인 건물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맨 남쪽의 우체국이래요. 1997년 문을 연 세상 끝 우체국. 규모는 작아도 이곳에서 취급하는 우편물은 매일 온 세상으로 배달된답니다. 제가 간 날도 여행자들이 모여 누군가에게 보낼 엽서를 열심히 고르고 있었는데요. 세상의 끝에서 떠오를 정도면 참 소중한 이름이겠죠? 저는 생각나는 이름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제 자신에게 몇 자 적어봤습니다. 언젠가 이 엽서가 도착하는 날, 저는 이곳이 조금 그리워질 것도 같아요. 세상 끝에 오니까 허전하면서도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두 가지 느낌이 공존하네요. 그럽니다. 그래서 허전하면서도 희망차요. 끝은 또 다른 시작이겠죠.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길은 다시 이어지고 세상의 끝에서 저는 다시 세상을 향해 갑니다.
야, 이런 게 오프로드죠? 보고만 있어도 막 아찔아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거대해요.